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임성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당 제약이고요. 코드번호는 00025입니다. 현재 시각 4월 23일 1시 13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랜만에 한 3일? 2, 3일 정도 만에 좀 오랜만에 이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그 사이에 조금 많은 일이 있긴 했죠. 첫 번째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부와 이제 백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백신에 있어서 확보를 못했던 점. 그게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논란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백신 스와프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실제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아직은 그렇게 많진 않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할수 있을 것으로 뭐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부에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정부에서 이제 백신 확보에 생각하는 것만큼 잘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백신이 그러면서 조금 눈에 띄었는데, 러시아 백신들도. 네.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먹는 코로나 백신이 조건부 허가 신청, 네, 한다, 뭐 이렇게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만약에 어떤 기업이랑 좀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재료가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삼천당 제약 정토방에 가보면은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네, 욕을, 삼천당제약이 이게 무슨 주식이냐, 막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바닥권 되면은 뭐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 점은 나름 저는 괜찮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노규봉님이랑 이순철님이 지금 보이시는데, 한 번쯤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추세 반전을 하는 게 좋겠죠. 추세 반전을 하는 게 이제 목표를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순철님, 아 제가 3일 전에 올렸군요. 네. 오늘은 모더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AB프로바이오, 엔듀텍, 파미셀 물렸던 종목들. 일단 뭐 삼천당 제약은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박스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완연하게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네, 하락 추세는 벗어났어요. 다만 이런 지지 매물대들, 이런 지지 매물대들은 좀 지지로서 작용을 할수 있는지를 지켜보게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도 이런 데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더 이런 데 직전에 어떤 매물대까지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근데 아쉬운 건 그거죠. 이 구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은 조금 빠르게 올라갔을 텐데, 이 구간에서 저항을 또 받고 하다 보니까 기준은 결국엔 직전 어떤 저점이거든요. 저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점 위에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는 올라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저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을 좀 이겨내고 가게 되면은 실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최근에 이제 SD팜이라는 종목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네,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실제 얘의 추세, 이 종목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약간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이고, 이걸 채널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일부러 이제 이탈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후에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뭐 이탈이 이렇게 다 완벽하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땐 지지대로 활용하면서 탄력성을 붙게 만드는 용도로도 이제 반대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올라타 줘야 된다. 어떻게든 올라타주고, 그런 데서 뭐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여기가 좀 박스권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주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보통 추세의 기본적인 건데,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앞으로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3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백신 관련해서 왜 지원을 안 해줬느냐. 지금까지 백신을 준비하는 기업들한테 왜 준비를 안 해줬느냐.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이제 백신 수급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그 나라의 파워가 있느냐를 척도가 되고 있어요. 백신 수업은 사실상 무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큰일이에요. 백신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뭐한 65%에서 70%의 접종률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죠. 미국이 한뭐한 30%대. 우리나라가 한국이 아이고. 네, 한국. 아, 글씨가 너무 안 예쁘죠? 한국이 지금 현재 2.5%에서 2.8%, 2.8% 정도 접종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정부에서도 실제 뭐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접종률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낮다. 이런 게 지금 뭐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다 보면은 뭔가 3천당 제약도 이 사이에 이렇게 막 3천당 제약을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뉴스 플로우도 그렇게 안 좋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좋은 댓글이 많진 않죠. 분명히 삼천전자 이런 거, 뭐, 뉴스 플로우,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실제 그렇게 막 심리적으로 좋게 만드는 건 없다 보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체들이 조금 조금씩 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3,000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그 옆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16일, 4월 1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설명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후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124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 115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핸디소프트, BHI라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